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좌회전, 우회전, 유턴할 때 어느 타이밍에 속도를 줄이고 어느 타이밍에 기어 변속을 하는지, 그리고 멈췄다가 정지신호를 받고 멈췄다가 갈 때는 기어를 몇 단에서 몇 단까지 바꾸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학원마다 좀 기준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2단으로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1단으로 가르치는 학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좌회전. 자, 멈췄다가 갈 때는 1단부터 2단, 3단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단까지만 올리셔도 돼요. 자, 멈췄다가 갈 때, 자, 출발은 1단 또는 2단이죠. 그럼 1단으로 하신 분들은 1단에서 2단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자, 달려오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4단으로 오신 분들은 속도를 줄이고 3단까지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유턴은요, 자, 멈췄다고 갈 때는 1단으로 하셔도 되고요. 1단에서 2단까지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1단으로 그냥 유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고 나서 속도를 올리고 2단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달려오다가 유턴을 하시는 분들 있죠. 4단으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속도를 줄이시고, 클러치 밟고 2단으로 도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회전은 정지했다 가실 때는 마찬가지 1단 넣고 출발, 그리고 2단까지 올리시고요. 자, 달려오다가 멈출 필요 없고 초록불을 보고 우회전 하실 때는 그냥 2단으로 바꾸셔가지고, 예,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금 기어를 몇 단 넣고 속도를 어떻게 줄이는지 지금부터 달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변속기 보이시죠? 1, 2, 3, 4, 5 후진 있습니다. 자, 일종 트럭은 후진이 여기 있는 차들도 있죠. 기아 봉고3 같은 경우는. 자, 1단이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단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학원에서 2단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2단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1단 넣고 엑셀을 밟았을 때 1500rpm 정도 맞춰서 부드럽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엑셀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왜냐면 밟다가 차가 확 나가니까 놀래가지고 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가 말을 타요. 말을 타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허리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 출발을 가리키는 거예요. 2단 출발이 훨씬 부드러우니까요. 또 기어 변속도 한 번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운전을 원래 1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단으로 출발할 때 엑셀은 어떻게 한다? 가볍게 터치한다. 자, RPM 보세요. 이 정도까지만 밟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RPM 보이죠? 이렇게. 자, 집에서 오토차도 좋습니다. 오토차로 이 RPM을 한번 보시면서 엑셀 밟는 훈련을 좀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1단을 놓고 밟으시면 말 탈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을 타죠. 그죠? 네, 그래서 말 안 타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자,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1단 넣고, 자, 출발을 합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네. 자, 먼저 우회전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회전. 자, 3단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굳이 4단 바꿀 필요가 없겠죠. 우회전 할 거니까.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자, 줄입니다. 자, 이제 클러치를 밟고, 자, 2단을 넣습니다. 아직 브레이크 안 뗐어요. 그죠? 자, 브레이크 힘 빼고 클러치 사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엑셀 밟으면서 갑니다.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속도 올립니다. 네, 3단. 자, 2종 수동은 RPM 3500 안 넘으면 감점 없고요. 1종은 3000 넘으면 감점입니다. 예. 그래서 1종은 3000rpm 이상 감점, 2종은, 예, 2종 수동은 RPM 3500, 예, 이상, 예, 감점입니다. 오토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이때 얹습니다. 속도를 줄입니다. 자, 자, 30 이하 되면 클러치죠, 그죠? 예, 클러치. 자, 기어는, 자, 우선 멈추고 1단 바꿉니다. 자, 빨간불 출발. 자, 1단 출발했죠? 엑셀 살 밟고 바로 2단 넣으시고 클러치 잘 들고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되겠죠? 예. 자, 3단. 자, 우회전 몇 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4단.
자, 저 앞에 전방에 신호등은 바뀔 때가 된 신호등이죠. 그죠? 예. 주의를 하고 갑니다. 자, 그죠? 예. 이렇게 신호 예측하는 거 우리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 정지. 기어 중립. 예. 방금 보셨듯이 속도를 전방 한 30m에서 우리 딜레마 존 훈련할 때처럼 30m 전방에서 줄입니다. 그죠? 브레이크를 눌러서 그죠? 줄입니다. 그리고 줄이면서 30 이하가 되면 클러치를 밟고 앞에 적신호면은 그냥 정지를 하시는 거고 초록불 진행신호면은 기어를 몇 단으로 바꾼다? 2단으로 바꾼다. 1단 바꿀 필요 없죠. 진행신호니까. 적신호면 멈출 거니까 1단 바꿔서 출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주시는데 클러치 들 때가 중요합니다. 속도를 20 이하에서 드십시오. 20 이상에서 드시면 차가 덜컹덜컹 심한 진동이 와요. 그래서 클러치 드는 거는 1단은 10km 이하, 2단은 20km 이하에서 클러치를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단 출발. 자, 바로 기어 변속. 자, 출발. 바로 기어 변속. 자, 4단. 예.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속도 줄입니다. 2단. 여기서는 그냥 봐도 2단 넣어도 되겠죠? 자, 클러치 잘 들고. 자, 좌회전은 2단 또는 3단이라 그랬죠? 저기는 급커브예요. 그러면 2단으로 바뀌는 게 좋겠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2단 이렇게 떼고 클러치 이렇게 돕니다. 좌회전. 자, 한 번 더 좌회전 해보겠습니다. 자, 좌측. 자, 발은 브레이크 건지는 거 보이죠? 네, 크리프 현상으로 가죠. 그죠? 이렇게 천천히 가면 돼요. 네. 자, 클러치 밟고 정지, 기어, 중립. 자, 지금부터는 계속 좌회전입니다. 멈췄다 갈 때는 일단 출발 2단까지 올리는 거고 좌회전할 때 그다음 달려오면서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가 짧은 극커브 좌회전은 2단까지 바꿔주고 좀 넓은 좌회전은 한 3단까지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좌회전만 좀 반복하겠습니다. 자, 기어 변속 타이밍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 자, RPM 1500에서 2000 사이에 하시면 되고, 2500 사이에 하시면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예. 기어 변속은 RPM 2000 구간. 예. 속도계로 하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원래 기어 변속은 RPM으로 하는 겁니다. RPM으로. 엔진 회전 속도. 왜냐하면 회전 속도에 맞을 때 가장 이상적인, 예. 기어 변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RPM을 보고 하는 거고요. 자, 제일 좋은 거는 RPM의 속도. 예. 자, 제가 한번 엑셀을 한번 밟아볼게요. 이렇게 엔진 소리 들리죠? 이게 RPM 2000이에요. 집에서 한번 엑셀을 밟아서 RPM 2000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승용차도 똑같이 소리 나니까요. 오히려 트럭이 더 시끄럽습니다. 자, 여기 RPM 2000 소리예요. 이때 기어 변속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단 넣고 출발. 자, 바로 2단까지 넣으시면 되겠죠. 2단 넣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3단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어 변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끌고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차를 세워놓고 시동만 걸어서 엑셀을 밟아서 RPM 1000, RPM 1500, RPM 2000, RPM 2500, RPM 3000까지 엔진 회전 소리를 좀 자꾸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기어 변속할 때 계기판을 안 봐도 돼요.
아, 제가 검증을 해보면 계기판을 보면서 기어 변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신호위반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꼭 나와요. 왜냐하면 신호를 봐야 되는데 계기판을 보잖아요. 계기판. 계기판을 보니까 차로 유지도 안 돼요. 도로가 다 직선이 아닙니다. 시험 보시는 도로가 커브길도 있어요. 그때 계기판 보면서 기어 변속하니까 차로 유지가 안 돼가지고 차로 유지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호위반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절대 계기판은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보더라도 0.1초만 보세요. 0.1초만. 예. 계기판 보랴 기어 변속하느라 정신없죠. 예, 그러니까 도로 중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조금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자, 우측에 신호위반 하려고 했습니다. 자, 신호위반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기어는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면 자, 수평과 수직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수평과 수직. 자, 수평과 수직. 자, 기어가 잘 안 들어간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선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 그죠? 땡기고 그죠? 한번 살짝 뺐다가 쉬었다가 넣으세요. 3단 넣을 때는. 자, 2단에서 3단 넣을 때는 한번 쉬었다가 밀어주세요. 한번 쉬었다가 밀어준다는 거. 4단. 다시 4단에서 2단 갈 때도 한번 쉬었다가 꺾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어를 넣으셔야 돼요. 기어를 빨리 넣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넣으려고 하세요. 빨리 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유 있게 정확하게 넣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일단 출발. 자, 2단까지 넣으면 되죠. 2단으로 돕니다. 3단까지 넣을 필요 없습니다. 예. 자, 풀고 나서 3단 이렇게 여유 있게 넣죠. 3단 넣을 때. 예. 4단. 자, 유턴을 좀 해보겠습니다. 달리면서 좌회전은 좀 이따 할게요. 자, 유턴. 자, 저기는 이제 상시 유턴입니다. 상시 유턴인데, 도로주행 시험 보시는 분들은, 초보분들은 상시 유턴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좌회전 신호나 보행자 신호 때 유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시 유턴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상시 유턴을 해볼 건데, 자, 우선은 못 드니까 정지. 자, 중립 놓고 1단으로 가야 되겠죠. 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1단으로 출발. 멈추다 갈 때 2단 안 바꿔도 되죠. 지금 2단 바꾸지 마세요. 자, 차로 확실히 들어왔죠. 이제 속도 올리고 2단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달리면서 유턴. 자, 달리면서 유턴은 제가 아까 2단으로 하라고 했죠, 그죠? 네, 2단으로. 자, 달리면서 유턴할 때는 클러치를 밟고 돌아도 되고 떼고 돌아도 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저 앞에서 유턴을 해볼 겁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졌습니다. 그죠? 자, 지금 기어 변속하면 안 되죠? 30까지 내려가면. 자, 이제 기어를 2단을 넣었어요.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었어요. 자, 이 상태로, 자, 봐,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발은 브레이크 놔두고. 이렇게 돌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발은 브레이크 살짝 얹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 속도 올립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제가 상시 유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러치를 밟고 돌아볼게요. 자, 속도 줄이고.
자, 아직 기어 변속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기어 변속 30km. 자, 앞에 차가 오니까 못 돌겠네요. 우선 멈출게요. 자, 정지. 자, 일단 넣고, 자, 돕니다.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클러치를 밟고 돌아보겠습니다. 클러치를 밟고.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예, 클러치 밟고 돌아도, 클러치 밟고 돌아도 되냐고. 예, 클러치 밟고 돌아도 됩니다. 단지 동력이 없으면 클러치 확대면 안 됩니다. 자, 동력이 있어야 돼요. 자, 2단 넣고, 자, 클러치 밟고 돕니다. 그죠? 자, 클러치 밟고. 이때 동력이 끊겼어요. 그러면 클러치 천천히 떼야 돼요. 예. 오르막이다 보니까 동력이 끊겼기 때문에 천천히 뗐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클러치를 밟고 도는 것보다는 방금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예, 클러치를 떼고 동력 2단의 크리프,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크리프 현상이 있다 그랬죠? 아, 그 2단의 크리프 현상만 이용해가지고 도시는 게 예,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이제 클러치를 안 밟고 예, 도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도 줄이고, 자, 자, 30km, 자, 2단을 넣습니다. 자, 이때 바로 클러치 대지 말고 20km 정도 되면 클러치 들고, 자, 이 상태가 크리프 현상이에요. 자, 이 상태로 도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돌죠, 그죠? 예, 돕니다. 발은 브레이크에 실제로 있어야 돼요. 이 상태로 돌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엑셀 밟고. 멈췄다가 돌 때는 2단이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멈췄다 돌 때는 1단으로 유턴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자, 멈췄다가 돌 때는 1단 놓고 아무것도 안 밟아도 됩니다. 네, 엑셀 밟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자, 멈췄다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신호가 걸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멈춰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지 말고, 자, 정지를 했어요. 그죠? 자, 멈췄죠. 그죠? 자, 멈췄다고 도는 겁니다. 그럼 일단 놓고, 예, 출발. 자, 출발. 엑셀 안 밟아도 됩니다. 클러치로만 이렇게 살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 들고, 그냥 이렇게 돌면 돼요. 느리죠. 그죠? 예, 이렇게. 그리고 풀고 나면 이제 엑셀. 자, 그래서 멈췄다 돌 때는 예, 1단으로 하라는 거. 예. 자, 이제 좌회전 달려오면서 좌회전 할 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달리면서 갈 때,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발을 얹고, 예, 속도를 약간 줄입니다. 예, 줄이고, 자, 3단 넣고, 클러치 잘 들고, 이렇게. 자, 속도를 줄이고 3단 넣습니다. 그죠? 예, 한 40km 이하로 내려서 3단 넣고, 바로 클러치를 드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좀 더 눌러서, 예, 30km까지 만든 다음에 클러치를 듭니다. 예. 자, 일단 넣고. 자, 우측. 자, 속도 줄이고. 자,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자, 어떻게 저기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 또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